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의 경우는 제일 간단한 역할이 효율적인 배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해 봤을 때두 가지의 시장으로 또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어떤 곳에 맡겼는데 누가 손실이 났을 때 누가 그거를 챙겨줄 것인지. 그게 이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좋겠거든요.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쵸.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행에서 이거는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예금자 보호법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래서 간접 금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혹은 어떤 특정 기관에서 보증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금융시장은 내가 투자를 내 개인적인 주관과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손실이 나는 비용을 내가 아이고, 부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 금융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또이 강의 주제가 주식 투자의 첫걸음이잖아요. 그 주식으로 손실을 나는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라든가 투자 신탁회사 같은 경우는 간접 금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품 성격에 따라서 지금 보게 되면 뭐 대출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외환 시장, 파생 뭐 상품 금융 시장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대출 시장이야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그쵸? 이런 걸 말씀하실 거고 뭐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우리가 이제 모두 이런 걸 합쳐서 이제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쵸?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에 대한 변동을 그리고 채권도 물론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채권은 내가 사고 나서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라면, 채권 발행자가 망하지 않는다라면, 이자에 대해서는 따박따박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증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통화에 대한 쪽 교환하는 시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내가 한국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쓸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바꿔갖고 미국 달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시장을 외환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가 FX 마진 거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은 금액을 갖고 이제 외환에 대한 투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파생 금융 상품 시장 이게 우리 학생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요거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선물 옵션 네. 그리고 장외 파생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다. 이거는 이제 현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현물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계약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앞으로 얼마 되면은 얼마에 대한 돈을 내가 지불하겠다. 그 그렇죠. 차익에 대해서 거래하는 그러니까 뭐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김치 공장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배추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배추를 심는 농민한테 미리 이거 지어갖고 언제 되면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을에 가격이 뭐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원, 한 포기당 1,000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뭐한 6개월 후에 그 가격이 1,000원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1,000원 이하로 될 수도 있는데 그 만약에 1,000원을 뛰어넘으면 100원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계약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명 밭대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파생금융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혹시 그런 책 보셨어요? 어떤 책이요? 퓨처 앤 옵션. 퓨처 앤 옵션? 네. 뭡니까? 이게 이제 선물과 옵션 시장이라는 게또 있어요. 이 파생금융 시장에 있는 상품인데 어떤 분이 그거를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미래의 선택이다. 미래의 선택. 네. 근데 미래의 선택이 아니라 순수하게 금융시장에 있는 하나의 상품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미래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